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죠. 선물은 지난번에 을지로 힙스터 할 때 우리 미나 씨가 썼던 모자, 그리고 미나 씨가 입었던 옷, 제가 입었던 옷, JTBC 로고가 새긴 머그컵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사인을 해드리고 제가 키스마크 제 입술로 딱 때릴게요. 첫 번째 그 주인공 발표합니다. 이호병님, 유튜브 구독했어요.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분 송재윤님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은 주인공이 누가 될지, 뭐 지금 서로서로 그냥 내가 되고 싶다, 장성규 키스마크 내 거다, 뭐 난리가 났는데요. 자, 솔바람님 축하드립니다. 우리 바람님, 자, 키스마크를 바람님 거 됐고요. 너무 좋아하시네요 다들. 또 농도가 옅으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. 재윤님 고맙습니다. 거의 졸리에요. 안 졸리냐, 졸리. 졸려요. 호병님은 제가 딥키스 마크로 갈게요. 갈게요. 네, 호병님까지. 네. 자, 이제 좀 있으면 만 명이 될 텐데, 구독자가. 만 명 공약 안 걸겠습니다. 좀 세게 갈게요. 5만 명이 된다. 그럼 공약 뭐 할까요?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 것 가운데 이거 괜찮다, 의견이 모이는 쪽으로 공약으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좋을까?